네, 2022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호남 인사를 갖고 한번 간략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672대 0과 미국 기자님, 호남이 그렇게 실력 없나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5월 30일 국정원장 지난 박지원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티 기자가 한 번 더 윤 대통령에 질문하면 개선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5월 26일 윤 대통령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약처장에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그때 박지원 씨는 페이스북에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공석인 장차관 인사 모두 여성 등용했다. 순발력이 짱이다.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부산 출신 여성이다.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회 장차관 후속 인사 등에서 호남 부재가 5년 내내 이어지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님, 호남 출신은 그렇게 실력이 없냐고 질문 한번 더 해주세요. 쓴 겁니다. 이게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윤 대통령한테 왜 여성 국무위원 장교가 장관이 적냐라고 질의했던 그거죠. 그러고 나서 여성을 막 임명하니까 이번에는 왜 호남 출신은 안 뽑냐고 질문해 달라고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 기자가 누군가 좀 봤더니 한국 이름으로 하면 김승민, 미국 이름은 승민 킴이죠. 85년생으로 나와 있네요. 한 40대인가요?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이오와 대학 나왔고 아메리칸 대학에서 저널리즘 석사를 한 사람으로 돼 있고요. 그쪽 지역에 지역지 거쳐갖고 USA Today 기자하다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 돼서 한국에 온 걸로 보입니다. 이 질문은 원래 그날은 이제 뭐 기자회견도 질문까지는 심한 경우는 질문도 짜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받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은 짜는 경우가 많죠.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 미국 기자는 미국 대통령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 김승민 기자는 한국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고 보통은 질문을 한 개를 해야죠. 그래야 다른 기자도 기회가 하니까 두 개의 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왔고 그래서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추가로 질문하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머뭇거리다가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장관 임명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김성애 국회 부의장도 그 윤 대통령이 만나러 갔을 때 젠더 문제를 거론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 질문에 한번 당한 게 있으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다 개선해 보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은 나훈 부처 장차관 임명할 때는 여성을 우선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 라고 인사라인에 지시를 했답니다. 오 기자의 힘이 세네요. 엄청난 특종도 아닌데 이거 한마디에 흔들렸네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더라도 과감히 여성을 발탁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형성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모든 언론이 거의 다 했다. 이 미국 기자의 질문도 거기에 하나를 더 얻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기자단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쓴 기사들, 국내에서 받은 지적, 여당, 야당, 대통령 내부실 의견을 차곡차곡 수렴해서 변화의 계기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여성 장관, 청장 임명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은 실제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강인선 대변인도 여성이죠. 그 결과 처음 윤석열 정부는 실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30% 여성 할당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제 16개 부처로 장관을 처음 임명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현숙 여가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항공부 3명이었습니다. 19%밖에 안 됐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4명의 장관을 임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처장은 장관급인데 국무위원은 아닌데 피우진 씨를 임명해서 5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3명밖에 안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두 명의
장관을 더 임명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여성 장관이 많아졌죠. 결국은 지역 안배, 여성 할당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 대장 인사할 때도 실력 위주로 한다 그랬었는데 서울 경북에 2명 배치하고 전북에 하나, 부산에 2명, 충남 이렇게 1명 배치했습니다. 지역 안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서울대 출신이 여전히 정부에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변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인사가, 저는 인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가 왜 중요하냐? 인사가 모든 거거든요. 이 국가 위기 시에 대응하는 게 군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조직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짜져 있습니다. 어떻게 짜져 있는가 하면 군의 참모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가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총도 무기도 필요하지만 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군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군인을 만드는 교육사령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훈련소, 뭐 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교육사령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사람만 키우면 뭐예요? 주먹질 밖에 못하잖아요. 돌 던지는 거 외에는. 그래서 무기를 갖고 오고 식량을 갖고 와야 싸울 거 아닙니까? 무기, 칠탄 이거 보급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누가? 군수사령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물자와 사람을 결합시키면 싸울 수는 있죠. 근데 중구난방으로 뭐 조절한 헝칼 치듯이 싸우나요? 작전을 해야 되죠. 그 작전사령부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작전이 있고 밑에 군수, 교육사령부가 딱 되면 군의 3요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싸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게 인사를 개판으로 하면 안 싸우고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군을 찌릅니다. 가장 쉬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진족이 일어나서 청나라를 세워서 명을 공격할 때 명이 가장 유명한 장수인 오삼계를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오삼계가 잘 막았죠. 근데 오삼계가 명나라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삼계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가 아주 사랑했던 애첩 진원언이라는 여자를 딴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걸 아는 오삼계가 화가 나서 성문을 열고 청나라와 같이 명을 쳐들어와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삼계는 청나라에서 저쪽 변방에 하나의 뭐 왕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쓸쓸하게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인사를 엉망으로 사람 약 올리는 인사를 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넘버원, 그 다음에 작전, 군수, 교육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작전을 잘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정보 작전, 뭐 군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의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은 실력으로 잡았다가 여성이 없다 하니까 여성을 우르르 많이 임명하고 서울대가 많다니까 서울대, 비서울대도 하겠다는 툴을 비쳤고 또 지역 할당을 약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누가 툭 던졌느냐, 박지원 씨가 아이고 미국 기자님 호남엔 이렇게 실력이 없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세요 하고 툭 던지니까 이게 바로 신문에서 기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죠.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672대 0 이게 뭐냐? 호남에, 호남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 남북도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시군마다 있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전남북과 광주에 있는 광역시, 광역의원, 그 다음에 그 세 군데의 지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죠. 그걸 다 합치면 672석이랍니다. 이 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672대 0이다 이겁니다. 너무하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 5월 16일 날 국힘당 소속 기초의원 후보들이 광주시 시민소속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 호남에도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국힘 소속 지방의원이 좀 뽑아달라고 하면서 672대 0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북 호남에서는요, 광주에서는 이용호 의원,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인데 그 양반이 현재 국힘당인데 이분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국힘당에 입당한 사례고 그 다음에 지차남 나주시 의원이 있는데 이거 기초의원이죠. 그분도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국힘당에 옮겨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는 국힘당 출신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호남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박지원 씨한테 672대 0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될까요? 지난 5월
5.18 광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무위원, 전 수석, 전 여당 국회의원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이 불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걸로 해서 광주나 호남이 바뀔까? 그게 더 관심사항이죠.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이건 어떻게 풉니까? 박지원 씨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님, 호남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하는 것도 일견은 맞지만 672대 0은 뭡니까? 그럼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영남은 어땠나? 영남 쪽에서는 부산, 경남 지사는 민주당이 당선됐죠. 광역시 의원들도 많이 당선됐고 좀 그렇게 합니다. 그때 대구, 경북, 제주만 국힘당 전신당에서 지사가 나오고 부산, 경남은 민주당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걸요? 근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에서는 뭐 국힘당 지자체장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호남은 저쪽으로 가면서 박지원 씨 같은 사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의 해법은 이겁니다. 이 문제 풀려고 하면요. 풀면 풀수록 안 풀립니다. 누굽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온 성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르디온 거기 갔을 때 고르디온 매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푸는 매듭이 걸려있어요. 그걸 어떻게 풉니까?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 고르디언 거기에는 이런 신탁이 걸려있죠. 이 매듭은 아무도 못 푼다. 이 매듭을 푸는 자 죽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매듭을 풀어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세계를 정복해서 거대한 알렉산더 제국을 세우죠. 그러나 저기 아프가니스탄 정도 갔을 때 이 젊은 나이 요절을 하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난제를 풀었던 거죠. 지금 이 호남하고 비호남간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여성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제 해답은 이겁니다. 단칼에 자르라. 뭘 자르라. 호남을 띄어내라는 게 아니라 북한을 박살내라는 겁니다.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되면요. 호남 대 비호남이 하나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흑백 갈등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흑백 두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줄어드는 거는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같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남북 전쟁은 흑백 간의 대결일 수도 있잖아요. 노예 해방을 북군이 시켰으니까. 1, 2차 대전을 시키면서 같이 정노예가 생겨서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로 보게 되면 지역 감정이지만 사실은 남북 대결이거든요. 북한을 쳐버리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자꾸 내통하려고 하는 문재인 스타일로 하지 말고 적을 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상인 중국하고 각을 세워서 중국을 민주화하는 쪽으로 통일 이후에 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672대 0과 WP 기자님, 호남에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두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남북통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